여러분 반갑습니다. 햇빛은 쨍 났어요. 오늘 일요일 오전이거든요. 햇빛은 쨍한데 쌀쌀해요. 쌀쌀해. 또 베란다 나와서 뭘 좀 만지다가 또 여기 윗칸에서 뚝 떨어뜨려 가지고 또 이렇게 창 입장을 부러뜨리고 흙 범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. 또 일수수 하니라 또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복닥복닥 살다 보니까 여리저리 옮기다 보면 떨어뜨리고 입장도 부러뜨리고 그러게 되네요. 아, 이왕 떨어뜨린 김에 제가 이 아이 써브림이라고 오래 키운 아이 있거든요. 이 아이 이왕 오래 키운 거라 이제 분갈이도 해줘야 될 겸 그냥 놔서 봅니다. 제가 입장 통통한 아이들 좀 좋아해요. 이 아이도 입장이 참 통통하죠. 아이고 여기에 모래가 다 들어가 가지고 여기 입장이 제대로 하나가 망가졌어요. 다른 데 안 망가진 게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미안하고 저 스스로에게 짜증나고 그렇습니다. 요 모래를 하나하나 다 빼줘야죠. 이렇게 두고 키울 수는 없잖아요. 아이고 참 내가 잘못했네요. 내가 잘못했어.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살짝이 뭐 작은 실수들을 하게 되잖아요. 그게 나이 들어가면서 다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그렇게 스스로에게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.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딱 그렇게 누구는 익어가는 거라고 위로를 하기도 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민첩성이 떨어지거나 뭐 잦은 실수를 하거나 뭐 그 같은 공간을 넘어설 때도 걸린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받으셨는가 모르겠어요. 제 50대 중반을 넘어서 60대로 가까워지는 분들 이제 우리 주류가 보통 그렇대요.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이 제일 많아요. 제 구독자분들 중에 제 얘기를 들으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. 또 열심히 운동하고 움직여서 민첩성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. 나이 들면서 점점 운동도 안 하게 되잖아요. 진짜 예전에는 운동 좋아해가지고 뭐 배구도 하고 막 재미나게 진짜 운동 열심히 했었어요. 근데 또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더 안 하게 되죠. 유튜브에 매달리게 되고 아니 안 한다 그래도 여기에 그 소비하는 시간이 엄청나요. 제가 또 채널을 두 개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겠죠. 그래도 이 힐링 가든은 제가 워낙 꽃이랑 뭐 화초 좋아하다 보니까 즐겁게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시간은 들어가게 돼 있죠. 어머 이발 입장이 이렇게 망가졌어요. 여기 입장이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인데 카라본이라고. 조금 미안해요. 이발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. 아이쿠 미안해. 엄마가 어쩔 수 없어. 그래도 바로 옆에 있는 이 아이는 그래도 상처가 안 났어요. 얘도 굉장히 여린 아인데 모래알 몇 개만 뒤집어 쓰고 모래알 파편이 튀어가지고 여기도 그렇지만 어이구 다른 쪽에 아이들 안 다쳐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. 아이고 잦은 실수. 니네 엄마인데 어떡하겠니. 어느 정도 꽃이 나이라 이 아이는 그냥 더 이상 큰 분으로는 옮기지 않고요. 그냥 비슷한 분으로. 뿌리가 아주 좋아요.
목 배 아주 튼실하죠. 굉장히 튼실하답니다. 짱짱하게 큰 아이예요. 하엽도 아주 켜켜이 짧은 하엽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렇게 화분갈이 할 때 속에 하엽 찌꺼기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저는 제일 시원하더라고요. 이렇게 두꺼운 하엽들은 이렇게 끝까지 깔끔하게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하엽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. 뿌리도 굉장히 굵고 튼실하죠. 성장 좀 자극 좀 해주고요. 요 붕뱅이요. 항상 여기 부분이 뭉치지 않게 그리고 이제 뿌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. 오래 있어 가지고 새 뿌리를 받아 볼게요. 그렇게 요렇게 얼굴을 봤을 때 조금 너무 이 여기 입장은 너무 묻혔잖아요. 그럼 이 뿌리는 떼줄게요. 이왕 뽑은 김에 이 뿌리가 이쁘게 떨어지면 이 꽂이를 한번 해볼 것이고 두꺼워서 이쁘게 잘 안 돼요. 좌우로. 아이고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. 요 두꺼운데 물을 많이 먹었거나 하면 요 깨끗이 안 떨어져요. 요 아이도 떼고 싶어요. 그럼 떼다 보면 얼굴이 점점 작아지겠죠. 자연 하얘질 때까지. 요 분은 멀로를 이쁘게 키워줬던 분인데 이 아이도 건강하게 잘 지켜줄 것이라고. 생각이 되네요. 얘가 제가 몇 년을 키운 아이예요. 근데 이렇게 작은 분에서 그냥 척박하게 키우다 보니까 얼굴이 막 크게 성장하고 그러진 않아요. 제가 뭐냐 조금 박하게 키우는 편이에요. 베란다다 보니까 또 상토 성분 많이 들어가면 애들이 옷자락이 십상이라 또 옷자락은 또 안 이쁜 게 다육이들이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옷자락하지 않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게 요즘은 예전 진짜 신품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흔하게 대하되는 그런 품종들이 또 잘 안 보여요. 다육이 값도 은근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흔히들 말하는 제가 키우는 거의 국민 다육들이 가격이 많이 오른 느낌이에요. 이 아이 통통한 이 아이 서브림입니다. 서브림 예쁘죠? 꽃처럼 예쁘죠? 네,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또 뵐게요.